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타프리터를 통해 가지고 접근이 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킷을 되게 많이 했죠. 공격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스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스탑을 해서 앞쪽에 이제 공격 코드가 있고요. 예, 뒤쪽에는 이제 공격이 다 성공되면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후에 분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격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파트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아요. 항상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 배우셨으면은 그런 공격들을 하면서도 서버에서 리스판스 값들이 뭐가 나오는가 와이어샤크 쪽에서 많이 보시면은 네, 패킷 분석 공부들도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현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TCP 핸들러라고 하는 것들이 사사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가 실제 악성 코드를 제작해서 배포했을 때도 미리 핸들러를 통해서 페이로드를 통해 가지고 핸들러는 저희가 이제 리스닝을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TCP 핸들러로 사사사사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이제 공격을 하면 이게 페이로드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게 윈도우즈. 우리가 어제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페이로드 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메터프리터 리버스 TCP 이렇게 썼잖아.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뒤에 옵션들을 보시면은 예, 거의 관련된 것들이 세팅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옵션 지웠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로컬 PC에 있는 얘인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따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얘가 뭐냐면은 악성 코드예요. 실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URL입니다.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URL. 한번 악성 코드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제 우리는 EX 파일을 직접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사용자한테 배포를 했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고 이 PC가 윈도우즈가 이쪽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EX 파일을 배포를 해서 실행까지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EX 파일이 동작이 되면은 이제 위에서 생겼던 이 핸들러에 사사에는 이 페이로드하고 연결이 되면서 메터프리터가 접속이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메터프리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격 기법은 어제와 똑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우선 들어왔잖아. 그럼 어제 우리가 뭘 했죠? 실질적으로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권한 상승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 했잖아.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겐 UID 한번 해보시면 얘도 사용자 권한으로 되어 있죠. 예, 사용자 권한으로 되어 있고 아마 겟 시스템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처럼 바이패스, UAC 바이패스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겟 시스템 하시면은 똑같은 현상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어제처럼 예, 바이패스를 하고 난 뒤에 권한 상승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할때 적용하시면 된다. 어차피 윈도우즈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와이어샤크에서 이제 공격 패턴을 찾아가지고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있죠. 초록색이 뭐였죠? 저번에 얘기했죠. HTTP죠. TCP 통신도에서 HTTP에 암호화 통신하지 않는 부분. 아마 이제 공격 패턴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암호화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이냐? 아래쪽으로 좀이 초록색 쪽을 찾아보시면은 요거 있죠. 서치에서 이렇게 생긴 패턴 있죠. 서치 보시면은 어디서 본것 같죠? 아까 우리가 봤죠? 서치. 그리고 얘는 exec가 아니고 save라고 되어 있죠. save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잠깐 좀 내리시면은 또 있어요. 서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살짝 내리시면은 보일 건데 서치 있고 exec라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찾기 힘들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http라고 해가지고 한번 딱 입력 한번 해보세요. http 이거 네트워크 필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http면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와이어샤크 디스플레이 필터인데 이 http라고 하는 것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명확하죠. 하나, 두 개.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와이어샤크의 활용법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난독하나 분석하고 뭐할 것들 배울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와이어샤크 분석 이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익혀셔야 돼요.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약 보안관제와 침해사고 분석을 하면 거의 매일 매일 쓰게 되는 도구가 이 와이어샤크. 뭐 이제 와이어샤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패킷 분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이어샤크를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 얘는 그냥 한눈에 보면은 얘가 이제 공격 코드인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로 해석이 된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16진수이죠. 해석 코드인데 이거를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편문으로 통신되는 HTTP를 분석할 때는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쪽에 있고 TCP 스트링이라고 있습니다. HTTP 스트링이 어차피 지금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TCP 스트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기능은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서치라고 하는 첫 번째 공격에서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예, TCP 스트링 하면은 실제 이게 여러분들 그 버프 스위터로 봤을 때도 이런 것도 비슷하게 봤죠. 근데 얘가 이제 요 색깔, 이 분홍색 색깔이 이게 리퀘스트야. 요청하는 거라고요. 이게 리퀘스트고요. 얘가 리스판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파란색이 리스판스, 이게 결과값이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리퀘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겟서치의 세이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뒤에 뭐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뭔가 주에 이게 퍼센테이지, 공디 퍼센테이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URL 인코딩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달이 될때 URL 인코딩 방식으로 HTTP가 전달이 된다라고 우리 팀장님한테 배우셨죠? 우리 서비스 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디코딩 할때 와이어샤크 쪽에서 그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저희가 하던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HTTP에서 어차피 얘이 부분 있잖아요. HTTP 1.1까지 뭐 복사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요. 얘만 분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이 리스판스 테스트까지 우선은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세이브를 하세요. 복사 카피. 예, 복사 카피를 하시고요. 이거 되셨나요? 온라인 계신 분들도 예,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칼리 리눅스에서 예, 그냥 브라우저를 켠거 있잖아요. 아까 켠 거에서 저희가 뭐 구글 통해 가지고 URL 예, 디코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URL 디코드. URL 디코드 하시고요. 아마 와이어샤크도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카피한 것을 URL 디코딩하면 제일 먼저 요 페이지 하나 나오죠. 얘가 맞나? 예, 맞죠? 어차피 뭐 URL 인코딩, 디코딩은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금방 복사한 거 있죠? 그 복사한 것을 예, 금방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코딩. 오케이? 붙이고 난 뒤에 디코딩. 예, 디코딩을 하시면은 이렇게 디코딩이 나와요, 이제. 자, 그러면은 한번 좀뭐 살펴봤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같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이브예요. 아까는 이제 cmd 명령어라고 하는 것, 아, cmd exc죠. exc로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내렸던 것이고, 이번은 이제 세이브야. 이것도 이제 지원되는 것이죠. 예, 지원된 프로그램 지원된 거고, 템프라고 하는 것들을 폴더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vbs라고 하는 것들을 저장을 하겠다는 거, 요만큼 이거죠. 그러면 이 vbs는 뭐냐? 자, 윈도우즈 쪽에 공격 당한 쪽입니다. 공격 당한 쪽에 가보시면 이게 템프 폴더라고 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템프 폴더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공격 당한 쪽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거하고 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먹었죠?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로그가 남는 건데, 이 템프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죠? 안 지웠어. 못 지웠어. 얘가 참아.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공격을 했을 때 여기에서 되게 빠르게 진행이 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사실 지워졌어야 돼.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게 패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exploit가 현재 보면 매뉴얼로 클린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이게 위쪽에 빠르게 진행했으면 얘가 지우고 나갔어요. 흔적을 지운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좀 느리면서 얘가 느리면서 안 지우고 나간 거야. 못 지우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VBS 파일이야. 현재 이게 확장자가 안 보이는 것뿐이기에 안 보이는 뿐이지 컨트롤 T 누르시고 확장자는 탐색기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툴즈의 폴더 옵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윈도우즈 10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예, 다른 데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폴더 옵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쪽으로 가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도 분석할 때는 이게 그 히든 폴더나 그런 것들이 다 보여 하거든. 그래서 하이드 요거. 보통 이제 요거 체크하고 얘는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보통. 이게 히든 폴더가 보이는 거는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건안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안 보였던 거는 보이게 하고 이건데 보통 요거를 이렇게 체크해요. 쇼 히든 필드하고 폴더 그다음에 얘는 확장자를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악성코드 분석할 때, 어떤 침해서 분석할 때. 그래서 어플라이 하시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VBS 파일이라고 이렇게 뜨죠. 확장자가 이제 보이는 거죠. 예, VBS 파일이 뜹니다. 뜨시나요?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게 안 생기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생긴 거 나중에 찾으시면 나중에 찾아져 또.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제 포렌식 같은 거 하시면은 이 VBS 파일도 복원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포렌식 가시면 어떻게 복원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메모리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 하시면은 이것도 또 복원이 돼요. 컴퓨터가 되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 여기 나온 것들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한 것이고요. 요것들을 이렇게 여시면 똑같아요. 로그에서 노트패드로 이 안에서 노트패드로 열어가지고 VBS 파일을 이렇게 여시면은 로그에서 남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애니까. 네, 똑같은 애니까. 근데 우리가 패킷을 세이브를 한다고 했잖아. 이 파일로 세이브를 하는데 이 안에 정보들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것이 어떤 거야? 이 뒤에 쪽에 있는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저장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이해를 하시겠죠? 뒤에 있는 애를 내가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이 뭔 역할을 하는 거냐? 혹시 VBS라고 하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VBS. VBS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요.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처음 저번에 배웠는데 VBS 당연히 안 들어보죠. 그래서 VBS는 뭐냐면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야.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윈도우즈에서 이제 MS 쪽에서 개발을 한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VBS 같은 경우에는 나 접하지 않았는데 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많이 접했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죠, 잘. 근데 이 VBS 파일은 특히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여러분들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MS 엑셀 워드 파일 혹시 자동화 같은 거 혹시 배워본 적 있어요? 자동화. 예, 여러분 엑셀이나 워드 파일 작성을 할때 그냥 이제 여러분들 수식이나 몇 개씩 넣잖아.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야, 오늘 매출이 얼마야 해서 매출을 딱 클릭하면 얘가 잘 알아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화를 해요. 그게 엑셀 자동화, 이렇게 뭐 매크로 자동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케팅이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VBS 파일로 만들어요. 그때 프로그램 VBS 파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악성 코더들이 왜 VBS 파일을 많이 사용하냐? M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악성 코드를 만들 때도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윈도우즈에서 지원되는 걸로 만들어야지 깽뚱맞게 리눅스에서만 지원되는 걸 만들면 이게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거꾸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즈 EX 파일을 리눅스에서 실행하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물론 실행시키는 그 와인이라고 하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실행은 안 되죠. 근데 VBS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사용하냐? 이 윈도우즈에서는요, 이 W 스크립트, 이게 CMD로 여러분들, CMD를 한번 열어보시고, 여러분들 윈도우즈 10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W 스크립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 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W 스크립트라는 건 윈도우즈 스크립트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W 스크립트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뭔가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윈도우즈 스크립트 호스팅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 W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VBS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콘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콘솔에서는 W 스크립트로 얘를 실행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악성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VBS를 실행이 됐을 때 뭐가 동작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한 대로 얘가 동작이 됩니다. 얘가 동작이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노트패드에서 가정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차피 패키지 있죠? 해석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오브젝트를 HTTP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들을 우선 가져와요.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면은,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오픈을 한다. 근데 어디를 오픈하냐? 여기를, 이 URL을 나는 오픈을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대충 이해되시죠? 완전히 코드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야, HFS야, 네가 알아서 이 VBS 내가 생성한 거, 이 파일을 내가 생성을 했거든? 생성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원격에서 지금 현재 CMD를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 노트패드도 조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일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든 파일을 HFS야 네가 알아서 WScript로 나중에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접속을 해. 이쪽으로 접속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공격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명령어를 내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지금 HFS가 알아서 VBS 파일을 실행시키고 URL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시키는 거야. 딱히 브라우저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듈, 그 브라우저 같은 모듈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공격 코드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뒤쪽에 또 나와요. 자, 와이어샤크 쪽을 한번 봅시다. 와이어샤크에 아까 H, 여기 다시, 요 다시 이 와이어샤크 쪽에서 요거 누르시고 난 뒤에 다시 HTTP라고 필터링을 하시면은 이 뒤에 있는 애가 나와요. 뒤에 있는 애가 나오죠. 자, 이 뒤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똑같이 오른쪽에서 팔로우해서 TCP 스트링으로 하시면은 얘야. 그쵸?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요거는 근데 URL 디코딩을 할 이유는 없죠? 딱 보니면은 다 보이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잡아가지고 아까처럼 사이트에 가서 URL 똑같이 디코딩을 해주시면 디코딩이 됩니다. 전체 다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URL 디코딩 된 것만, 인코딩 된 것만 디코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요만큼. 보시나요? 그쵸? 네. 아까 제가 그 말한 대로 얘가 실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원격에서 WScri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너가 동작시키는데, 블라인드. 예, 내부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라는 소리입니다. 백그라운드라 사용자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노 로고, 아마대로 이제 뭔가 브라우저가 딱 실행됐대. 이렇게 아까 그 보면은 더블 스크립트 실행할 때 뭐가 보여서 딱 하나 뭐가 떴죠. 안 보이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뜨는 것 같지 않게 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아까 템프에서 자기가 저장했던 VBS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죠. 두개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까지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지금 현재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요거를 켜놓고 이제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인지 다시 정리하시면은, 공격자가 여기 있는 HFS를 공격을 했어요.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HFS, 이 공격자가 원격으로 VBS 파일을 만들었다고, 스크립트를. 그리고 얘한테 W 스크립트로 얘 실행해라고 명령까지 내렸어. 그랬더니 HFS가 알았어 하고 공격자가 파놓은 그 URL에 거꾸로 이게 접속이다. 리버스 커넥션이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다음 것이 좀 어려워요. 네, 다음 것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자, 다시 또 정리를 합시다. HTTP 하면은 뒤에 나오죠. 아까 접속했죠. 세이브 공격했죠. 더블 스크립트 동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당한 쪽이 접근이 되죠. 어디로?
요 사이트로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칼리 리눅스 공격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지금 접근하는 게 패키지 잡힌 거잖아. 잡힌 거죠. 근데 현재 보면은 네 번 동작하고 네 번 동작했어. 그죠? HTTP 1.1, 1.1, 1.2,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0K.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이게 200K라고 하는 것이 공격이 성공한 것만 200K로 뜬 것이고요. 나머지는 네 번을 요청합니다. 왜 네 번을 요청하면 우리가 아까 노트패드하고 CMD 연결할 때도 창이 4개가 발생했죠.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동작하지만 얘는 스레드 통해 가지고 동시적으로 네 번 정도가 동작이 되는 거야. 클릭하면 네 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번이 동작하는 거야. 네 번이. 근데 여기도 똑같죠. URL을 그러면은 더블 스크립트라니까 네 번을 얘가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것은 200K가 하나 이렇게 뜩 뜬다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실패. 실패. 한번 뜨면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접속 안 되니까. 그리고 200K가 여기 앞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얘 이 공격 코드는 그냥 말 그대로 딱 봐더라도 아무것도 없어. 그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URL을 접속하게 되면은 공격이 성공한 얘를 분석해야겠죠. 공격 성공한 애만 분석해야겠죠. 얘는 파일이 없다고 나오잖아. 얘는 분석해봤자죠. 그럼 얘를 봐야겠죠. 그래서 200K라고 하는 애는 있는데 얘를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거 한번 분석, 한번 확인해보세요.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짜자잔. 야, 이게 공격 코드야. 아, 야, 이게. 요 공격 코드야, 이게 공격 코드. 예,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매일 봐야 할. 예, 매일 봐야 할 그 난독화된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한번, 예, 제가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예,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분석을 나중에 이제 난독화나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좀 배우시게 이렇게 될 건데 함수들이 있으면 함수들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지금 함수 이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임의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랜덤값으로 만들어준 함수 이름이야. 랜덤값으로. 근데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었냐. 당연히 분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근데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얘를 어떻게 나중에 고치냐면 그냥 A로 고치면 되고 얘는 B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에서 맞는 것이 얘는 뭐 C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D이고 얘는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얘는 B이고 원래 이런 거야. 변수가. 그냥 단지 변수예요. 변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64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건데 뭐를 인코딩 했냐.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코드예요. 근데 얘를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얘는 EX파일이야. EX파일을 UR에 인코딩을 시킨 겁니다. EX파일을 웹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EX파일인데 얘를 왜 EX파일인가 단정하냐. 아래 항상 이렇게 그 굉장히 난독화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을 분석할 때 위쪽보다는요. 아래쪽을 잘 확인하세요. 아래쪽을.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이시면은 분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변수가 헷갈릴 뿐이지 여기는 A라니까 AA 여긴 B C 여기는 C 여기는 뭐 함수니까 나중에 검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변수들은 그냥 센가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 변수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뭔가 파일을 생성할 때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요. 대충 그 다음에 내가 폴더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getTempName 윈도우즈의 임시 폴더를 가져온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요? 얘가 파일을 만들죠. 여기 있던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한대요. 근데 뭘로 저장하냐? sltox 뭐뭐뭐 ex 파일. 얘가 악성 코드야. 무슨 악성 코드? 어제 저희가 만들었던 security.exe 파일과 똑같은 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똑같은 애라고요? 전혀 다른 게 아니야. 코드 진짜 똑같아요. 예, 코드하면 분석하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security.ex 파일을 만드는데 이 코드가 어디 있냐? 얘야. 얘네들이 exe 파일이에요. 그죠? 얘네들을 디코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한 겁니다. 얘네들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예요. 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이브를 해가지고 나중에 런을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접속이 끊겨가나 멈하면 딜리트를 또 합니다. 나중에 폴더나 그런 것들을 다 딜리트를 해요. 흔적을 없애는 거죠.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런 함수들 있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함수. 이렇게 세이브 파일, 라이트, 오픈, 딜리트, 런.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실 때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보이는 것만 우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아, 악성 코더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는구나. 요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리버싱까지 가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아, 얘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자동화한다. 이게 바로 악성 코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동화하는 것들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성 코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랜섬웨어도 그런 거잖아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파일들을 찾고 그 파일들의 확장자들을 다 바꾸고 사용하지 못하게 암호화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격자가 하진 않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암호화를 시키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다. 예, 자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HFS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 침투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패킷을 보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네 번을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이다. 예, 공격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격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메타프리터 활용법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뭐 권한 상승이나 뭐 여러 가지들도 다 수행을 했죠. 사용자의 정보들도 획득하는 거, 키스캔 획득하는 거, 그다음 여러 가지들을 했었고,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APT 공격 사용할 때 이제 포트 포워딩 같은 거나 터널링, 예,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죠.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저희가 배웠던 도구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 인터널즈 있죠? 예, 시스 인터널즈 어제 압축 풀었던 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 인터널즈에서 세개 배웠죠.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프로세스 모니터, 그 다음에 시스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웠는데, 우선은 현재는 공격이 당하는 것들에 벌써 이상징후가 있는 것이고, 얘가 현재는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모니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가 아니라 프로세스 익스플로어죠. 예,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자,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띄워봐가지고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를 봤을 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explorer.exe 파일이 뭐였어요? 사용자의 UI 정보들. 한마디로 탐색기를 포함해서 사용자의 UI 정보를 담당하는 게 프로세스가 얘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악성 코드, 그러니까 사용자 권한의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큐리티, 어제 실행되는 게 아직도 실행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재부팅을 안 해서 그래. 재부팅을 안한 거고. 여러분들은 HFS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떴어요? 그 아래 WScript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WScript가 이상한 EX 파일을 또 동작을 하고 있죠. 이게 부모 프로세스, 얘가 HFS가 최고의 부모 프로세스고, 거기에 있는 자식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악성 코드는 누구냐? 얘죠. 그죠? 실제 악성 코드는 얘잖아. 그리고 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탭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탭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속성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속성 정보의 이미지 정보인가? 이미지 정보죠. 속성 정보의 이미지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 값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구조로 이게 뜨는가, 예,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를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보통 이쪽에다가 되게 많이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이런 데서 사용자 폴더예요. 사용자 폴더. 사용자가 현재 IE 유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 데이터의 로컬에 템프라고 있는데,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디까지 들어가 보시냐면은, 요거를 이제 탐색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가시면은 어디냐면은, 유저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IE 유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다운로드 같은 거 사용하고 사용자들 사용하는 그 공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앱 데이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앱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좀 살짝 흐리멍텅하죠. 흐리흐리하죠. 이게 숨긴 폴더예요. 숨긴 폴더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탐색기에서 숨긴 폴더 나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아니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같은 거 분석해 보거나 경험 없으면은, 분명히 뭔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야, 여기 폴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있는 거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앱 데이터로 들어가시고, 로컬인 게, 얘네들이 다 숨김이에요, 원래요. 로컬 쪽에 들어가셔서, 템프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 모디파이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떠 있죠. 이게 악성 코드인 거예요. 제 쪽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 파일이 이름이 다르죠? 아니구나. SL. 템프, 아, 이게 다른 데 있구나. 얘 아니구나. 다른 데구나. 얘죠? 얘. 얘죠? 그쵸? 한 칸 더 들어가야죠? 지금 이제 템프 파일, 로컬의 템프 파일 보시면은 저는 얘죠.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패스를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EX 파일이 하나가 딱 있어요. 얘 흔적 남아있죠, 지금. 아직 접속되어 있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션이 딱 끊기면은, 얘도 삭제가 돼요. 삭제를 시킵니다. 세션이요. 네, 삭제가 시켜요. 자,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왜 요 폴더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냐? 이 폴더들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뭐냐면은, 이 HFS는 이게 권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제가 사용자 권한과 관련된 관리자 권한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HFS 사용자 권한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 권한을 시켜 가지고 지금 EX 파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걔를 실행시키면은 이 폴더들을 만들 수 있는 애도 누구다? HFS하고 동일한 사용자 권한, 얘 자신만이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IE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만 이 권한을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인데, 그래서 악성 코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행했던 개 권한에서 뭔가 템프 파일도 만들고 EX 파일도 만들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폴더가 제일 만만한 데가 여기야.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로컬 템프라고 하는 곳은 얘네들이 접근을 쉽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꼭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 VMA를 설치했어. 그러면 VMA도 임시 파일을 만들었다가 여러분들한테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막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만 보이지만은, 실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요 폴더를 대 참고를 해서 여기다가 임시 파일을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설치가 완료되면은 지우는 거야. 이 과정들이 계속 거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생성을 할 때요. 프로그램들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VMware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 이 사용자 이름을 중간에다가 한글을 써버리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프로그램이. 그래서 VMware 설치할 때 한글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른 프로그램 생성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 악성 코드 같은 것도 안 걸리는 이유, 안 걸리게 하려면 한글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것도 방법이야. 야, 그것도 방법이야. 괜찮아. 그것도 방법인데, 다른 잃을 것이 많죠. 잃을 것이 많죠. 한글로 만들면은, 당연히. 자,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이건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 그쵸? 살아있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포렌식인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얘를 다른 곳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얘는 이제 별도로 해야죠. 지워지니까. 세션이 끊기니까 지워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CP IP.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그 TCP IP 보면은 공격자의 포트 정보들이 연결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지금 현재 확인이 되죠. 세션 아직 끊기면 안 됩니다. 아직 확인할 거 많아요. 네, 확인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것이 뭐 더 많겠지만은, 우리가 어제 시스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죠. 시스몬, 그럼 시스몬 로그를 한번 봐야겠죠. 시스몬 로그는 어디서 봐야 한다? 이벤트 뷰에서 봐야 한다. 이벤트 뷰에서 시스템 뭐 그 이벤트에서 예, 시스템 뭘 봐야죠.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이벤트 뷰어 쪽, 예, 윈도우즈에서 이벤트 뷰어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었죠? 어플리케이션 앤드 서비스 로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있고, 여기에서 시스템이 있어요. 예, 쭉 따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몬을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스몬 로그들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이벤트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배운 대로 네, 찾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이벤트들이면 WScript라고 하는 것이 있고 HFS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뜨게 될 건데, 뭐 제일 빨리 찾는 것은 이제 HFS나 WScript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HF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것들도 좋은 거죠. 이 근처로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들을 근처를 먼저 가셔가지고 분석하면 좋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WScript라고 하는 것들을 찾았거든요. WScript라는 걸 찾았고, 그럼 얘가 순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 WScript 다음에 그 다음에 아 EXPy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죠?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WScript 아래는 이제 VBSpy나 그런 것들이 생성된 것들도 확인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쪽 보시면은 아 WScript가 예, VBS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도 찾았고요. 한번 이런 로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셔야 돼. 예,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정리하면 이제 시스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이벤트 뷰어로만 확인하면은 상당히 좀 분석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씩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WScrip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쌓은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나중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템포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VBS 파일을 동작을 했고, 그 다음 WScript가 있고, 그 다음에 CMD가 이제 HFS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동작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정보나 그런 것들도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네트워크 정보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비주얼하게 봐야만이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면에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밥 먹고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다음 거는 이제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스몬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바로 설치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